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스트를 사용해서 큐를 한번 C 언어로 코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처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뭐 라이브러리를 불러야겠죠? 뭐 당연히 필요한 게 stdio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랑 스트링도 포함할게요. 왜냐면 저희가 좀 이따 그 큐 노드를 만들 때 안에 들어갈 데이터 타입이 철 포인터 문자열들을 저장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스트링 포함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개의 구조체를 정의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C, Q의 구조체를 정의해야 돼요. 이 구조체 안에는 맨 앞에 자료를 포인팅할 front라는 녀석과 맨 뒤를 담당할 rear라는 애와 Q의 size라는 variable 3개가 필요하고요. 이 Q에 들어갈 노드의 구조체도 만들 거예요. 이 안에는 저희가 아까 그 스트링 선언했으니까 여기 문자열 형식의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로 하기 위해서 이 다음 노드를 포인팅 해주는 next라는 애도 필요합니다. 네, 이제 먼저 Q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아, 뭐 노드 먼저 만들죠. 뭐 이름은 Q 노드로 하고 type depth struct qnode 그리고 철 포인터 데이터라는 녀석과 다음 노드를 포인팅 해줄 qnode 만들고 뭐이 구조체 이름은 노드라고 지어볼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노드 구조체를 선언한 것이고요. 이제 q 구조체 한번 만들어볼게요. 뭐 똑같이 type depth struct 뭐는 얘 list q UE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리고 얘는 front와 rear와 size 이세 개를 담당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개 내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front를 나타낼 front와 맨 뒤, 맨 앞, 맨 뒤를 포인팅하는 노드고요. 편의를 위해서 이 리스트가 지금 얼만큼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지 size 라는 인티저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뭐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구조체 만든 건 끝났고요. 뭐 이제 Q와 관련된 함수들을 하나씩 코딩해 볼게요. 처음에는 일단 Q를 만들어야겠죠? Q를 만드는 거는 뭐 아무것도 모니터하지 않으니까 보이더라고요. create Q 얘는 제가 Q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Q의 빈 껍데기를 받아서 이 함수로 인해서 그빈 껍데기에 영혼을 불어주는 듯한 함수예요. 얘는 Q 이빈 껍데기 Q를 받을게요. 이빈 껍데기 Q를 받아서 얘한테 영혼을 불어 넣어주는. 뭐얘 이제 뭐 기본적인 이니셜리제이션만 하면 되는데요. 처음엔 Q로 캐스팅을 한번 하고요. 일단 그 리스트 Q에 메모리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 Q 정도 캐스팅을 하고 malloc 메모리를 allocation 해달라. 얼만큼 size of list Q 하나만큼 메모리를 할당 받았어요. 그리고 front와 rear size 얘네를 초기화 시켜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Q의 뭐 이거 뭐 딱히 뭐 필요는 없는데 예뻐 보이려고 핑크색 예쁘죠? 네, 여기서 뭐 Q의 front는 널로 설정할게요. 뭐 Q의 리어 또한 처음에는 널로 이니셜라이즈를 할게요. 그리고 뭐 사이즈 이빈 껍데기 Q 안에 들어갈 프론트 리어와 사이즈를 초기화 시켜주는 빈 껍데기에 영혼을 불어주는 함수였습니다. 이제 뭐 Q를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노드도 영혼을 부여해줘야겠죠? 근데 얘는 어떤 노드 껍데기를 받아서 그 껍데기에 영혼을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얘는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리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노드 포인터를 리턴할게요. 그리고 create node라고 이름을 짓고요. 얘는 노드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초기화 초기 값으로 넣고 싶느냐. 철 포인터 데이터라는 애를 받아서
빈 껍데기 노드가 오면은 그 노드에 이 데이터라는 생명체를 집어넣어서 그 노드를 리턴 해주는 함수입니다. 근데 뭐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일단 노드에게 메모리를 또 할당 받아야 되겠죠? 이것처럼. 그래서 뭐 노드 포인터 뉴 노드, 여기서 뉴 노드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뭐 노드만큼의 크기로 메모리를 주세요. 사이즈 오브 노드만큼. 그래서 노드만큼의 메모리를 할당 받았고요. 이제 여기 안에 있을 데이터 이니셜라이제이션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만들었던 뉴 노드에 데이터는 얼만큼의 메모리를 줘야 되냐면은 char 포인트만큼의, 이게 저희가 얼마나 긴지 모르니까 저희가 아까 스트링 라이브러리를 추가했으니까 이 데이터 길이 플러스 원만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길이, 데이터 길이에 플러스 원만큼 받아야 돼요. 플러스 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막 스트링이 쫙 이렇게 막 A, B, C, D라는 스트링을 입력 받으면은 여기다가 이 녀석 Zero Terminator 혹은 Null Terminator라고 하는데요. 얘를 넣어줘야 이 스트링이 여기서 끝납니다라고 알려주는 애가 애를 필요하기 때문에 얘의 공간 플러스 원만큼을 더준 거고요. 네, 그리고 데이트 노드에 뭐 넥스트 있으니까 일단 넥스트는 널로 만들어주고 뉴 노드에 넥스트는 일단 널로 초기화해줄게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이 영혼을 불어넣어준 뉴 노드 얘를 리턴해줄게요. 네, 이 정도면은 네, 노드 만들어서 영혼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Q의 함수들을 저희가 이제 애들 만들어줬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Q의 함수들을 만들기 전에, 아, 딜리트 노드를 한번 해야겠네요. 저희가 영혼을 불어넣어준 것도 저희고 얘를 없애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니까 딜리트 노드, 얘는 그 프로그램 종료할 당시에 메모리를 비워주는 되게 간단한 함수고요. 리무브 노드, 우리는 이 리무브 노드, 생명체가 있는 리무브 노드가 오면은 그 생명체를 깔끔하게 비워주는 역할입니다. fre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 메모리를 약간 할당된 메모리를 다시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free remove 노드에 일단 안에 있던 데이터도 한번 비워주고 얘 자체도 한번 비워주고, 네, 얘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비워주는 깔끔한 함수고요. 이제 Q에 관련된 함수들을 코딩할 건데요. 일단 중요한 함수에 앞서서 일단 맨 앞에 누가 프론트에 있느냐를 알려주는,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는 픽이라는 함수를 코딩할 거예요. 얘는 그냥 맨 앞에 Q가 이제 프론트부터 리어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론트부터 데이터가 쭉 있고 리어들만 알면 되는데 이 프론트 얘를 알려주는, 지금 이제 앞으로 내가 데이터를 뽑았을 때 나올 데이터가 뭔지 알려주는 함수고요. 얘는 Q를 받아요. Q 포인터 Q를 받고요. 이 Q의 맨 앞에가 누구냐 라고만 알려주는 되게 간단한 함수고요. 그냥 이 Q의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얘 프론트만 리턴해주면 됩니다. 이 함수의 필요성은 제가 좀 이따 DQ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제 진지한 함수, 이제 Q의 코어 함수들, 데이터를 넣고 빼는 함수들을 코딩할 건데요. 일단 데이터를 집어넣는 함수부터 코딩을 해볼게요. 뭐 얘는 아무것도 뭐 리턴하지 않고요. 보통 NQ라고 해요. NQ와 데이터를 빼는 건 DQ. NQ는 일단 어떤 Q에다 넣어줄까? 어떤 Q? Q를 받아야 되고요. 이 Q에다 어떤 데이터를 넣을 것이냐? 어떤 노드를 넣을 것이냐? 그래서 노드도 받아야 돼요. 이두 개를 받고요. 엔큐를 할 만한 상황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뭐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엔큐 할 때, 안에 뭐 하나 있을 때 엔큐 할 때, 혹은 하나 이상, 그두 개면 충분할 것 같죠? 왜냐면 하나도 없을 때는 저희가 새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일단 하나도 없을 때 안에 내
F Q U S M T라고 해볼게요. Q가 MT인지는 어떻게 알죠? 저희가 그 size라는 얘 variable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얘 진가가 빛을 발휘합니다. 만약 얘가 보내준 넘겨준 Q의 사이즈가 0일 때 Q는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그러면 이 new 노드를 집어넣어주고 일단은 front와 rear를 얘한테 포인팅하게 만들어주면은 끝이에요. 이 주어진 Q의 front는 새로 들어올 녀석이 받고 뭐 얘의 rear도 이 새로 들어올 녀석이 갖게 되는 처음이자 마지막 데이터, 데이터가 아무도 없을 때. 이게 만약 Q라고 하면은 이게 노드가 이렇게 딱 처음 노드가 딱 생성됐을 때 얘가 프론트도 되고 리어도 되겠죠? 처음이자 마지막 데이터니까. 이게 그 상황이고요. 만약 하나 이상이 있을 때 else 하나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프론트는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고요. 아, 새로운 데이터가 왔어요. 하나가 이상 있어요. 그러면 프론트와 리어가 둘 다 얘였는데 새로운 애가 이제 리어가 되는, 그리고 얘의 넥스트를 얘로 연결해주는 이 두 작업만 하면 돼요. Q는 맨 처음 들어온, 맨 처음에 들어왔던 애가 먼저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프론트는 얘가 나가야 되니까 얘로 해주고 이제 마지막 꼬리 부분 리어를 얘로 해주면 돼요. 만약 사이즈가 0이 아닐 때 Q의 리어, 리어는 이 Q의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리어는 얘의 다음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이상일 리어의 넥스트는 뉴 노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뉴 리어의 넥스트는 뉴 노드. 네,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 지금 리어도 어차피 얘를 포인팅하고 있으니까 얘 다음 노드, 이 리어의 다음 노드는 새로 올 노드가 될 것이다 라고 해준 거고요. Q의 리어는, 새로운 리어는 이제 새로운 애, 새로 들어온 애가 다시 새로운 리어가 되겠죠? 만약 이런 상황일 때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Q의 리어의 넥스트는, 만약 데이터가 안에, Q의 안에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새로운 애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Q와 노드를 받아서. 그러면은 Q의 리어의 넥스트, 지금 Q의 리어의 넥스트는 이 다음 포인터는 얘가 될 것이다. 뉴 노드. 얘가 만약 뉴라고 한다면요, 얘가 뉴라고 한다면은 이 Q의 리어의 넥스트, Q의 리어 꼬리의 넥스트는 뉴가 될 것이다 고요 이 Q의 리어는 새로운 노드가 될 것이다. 약간 이렇게 작동하는 게 이제 NQ입니다. 이제 저희는 프론트랑 리어만 계속 이렇게 프론트랑 리어만 옮겨주면은 Q는 예쁘게 잘 정리되고요. 근데 NQ에서 뭐 딱히 할 건 뭐 F Q is not empty 혹은 one or more data inside Q 이렇게 할게요. 간단하죠? 그냥 Q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작업이었고요. 또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게 끝인 것 같죠? 이제 Q의 사이즈만 증가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0이든 있든 뭐 사이즈는 뭐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뭐 이제 이게 NQ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DQ DQ를 포인트 할게요. 여기서 DQ의 중요한 거는 NQ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아요. 근데 DQ는 뺀 애를 리턴해줘야 돼요. DQ의 이제 특성인데 그 뺀 노드 프론트였던 노드를 리턴 해줘야 돼서 DQ에서 노드 포인터를 리턴 할게요. 그리고 얘는 Q의 특성상 맨 처음 프론트인에만 리턴을 해주면 되니까
어떤 노드인지는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뭐 리스트 큐 포인터 큐 하나만 받으면은 어떤 애를 빼낼진 저희가 알수 있으니까 큐만 받으면 돼요. 뭐 여기서는 상황이 몇 개가 있을까요? 뭐 안에 큐가 뭐 데이터가 이렇게 많을 때는 그냥 얘만 리턴하면 되고요. 만약 데이터가 하나일 때, 그러면 얘도 데이터가 큐 안에 하나일 때, 뭐 리어도 프론트도 한 놈일 때, 뭐 이때는 그냥 비워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없을 때도 있을까요? 이러면 뭐 DQ를 부르면 안 되겠지만, 만약 유저가 실수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DQ를 불렀을 때또 핸들해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그 저희가 프론트를 리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프론트를 저장해 놓을 템포러리 노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템프 노드. 노드는 템프 노드는 큐의 프론트를 받을게요. 만약 큐가 이렇게 있었다면은 템프 노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놔서 리얼을 얘로 한다고 할게요. 얘는 뭐 얘도 리하고 템프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이 프론트에 있던 만약 A, B, C, A, B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었어요. 얘는 각각 얘고 프론트 리어는 얘는 새로 들어오는 얘 신호 아니고 얘는 저희가 지금 만든 템프 노드 얘 템프 노드예요. 템프 노드를 만들어서 일단 얘 A라는 정보를 얘한테 옮겨 놓는 거예요. 안전하게. 얘는 안전하게 나중에 빼야 되니까. 뭐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템프 노드 일단 만든 거고 얘는 템프 노드. 템프. 그리고 아까 케이스 뭐였죠? 막 사이즈가 0일 때 FQ의 사이즈가 0인데 DQ를 불렀어요. 그러면 당황스러운 거죠. 저희는 뺄게 없는데 막 자꾸 막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경고장 같은 거를 이렇게 막 하나 돈 콜미 뭐이 정도로 옳지 못한 호출이에요. 이렇게 호출되면 안 되는데 혹시나 호출될까봐 보통 호출은 안될 거예요. 근데 보통 그래서 돈 콜미 정도로 하고 뭐 리턴 뭐 너가 나 불렀으니까 뭐 똥값을 준다. 약간 이렇게 리턴 널 하고요. 이제 다음 상황 else q의 사이즈가 하나일 때 만약 프론트도 얘고 리어도 얘일 때는 그냥 얘를 템프로 옮겨놨으니까 얘를만 리턴 얘를 리어랑 프론트를 널로 만들고 사이즈 감소하고 얘를 리턴하면 돼요. 뭐 Q의 프론트는 널로 설정하고요. Q의 리어도 널로 만들게요. 얘 프론트 리어 둘다 널로 지금 만들었고요. 그리고 Q의 사이즈도 하나 감소시킬게요. 그러면 1이었는데 Q 사이즈는 당연히 0이 되겠고 다음에 들어오면 이제 경고장을 받게 되죠. 그리고 프론트랑 리어를 그냥 이렇게 비워놨어요. 지금 프론트랑 리어는 아무도 포인팅 안 하는 상태예요. 그 외의 경우 만약 노드가 많을 때 노드가 하나 더 있고 프론트는 얘지만 리어는 얘예요. 그리고 얘는 얘를 포인팅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템포러리 노드 아까 하나 만들었죠? 자료를 아까 옮겼으니까 저희는 프론트를 리턴해야 돼요. 프론트를 리턴해야 되니까 이거 화살표 뭐죠? 네. Q의 특성상 맨 앞에 프론트 애를 맨 제일 오래 있었던 애를 리턴해야 되니까 어차피 뭐 템프 놓고 옮겨놨으니까 프론트를 옮기는 건 지금 되게 안전한 상황이고요. 프론트를 한 단계 이렇게 옮겨요. 프론트를 옮기고 사이즈만 없애주면 끝이에요. 그두 가지 할 건데요. Q의 지금 이 상황이죠. Q의 프론트의 넥스트, 프론트의 넥스트. 얘가 리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Q의 프론트의 넥스트를 받을게요. 뭐 여기에 노드가 되게 많아도 상관없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front는 어차피 return해야 되니까 얘를 옮겨주는 작업이고요. front는 queue의 front였던 애의 next로 옮겨주고 queue의 사이즈를 줄이면 괜찮을 것 같죠? 뭐더 이상 뭐 처리해야 될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옮겨놓은 Q, DQ 당할 Q만 temp 노드 얘를 처음에 이게 처음에 front였다가 옮겨놨던 애를 return만 해주면은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Q에 대한 진지한 함수들은 다 코멘트를 안 썼네요. 근데 좀 오비스하죠? 그래서 뭐 딱히 뭐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지한 함수들 코딩은 끝났고요. 이제 저희가 까먹은 게 있는데 아까 저희는 노드를 이렇게 성층키로 잘 보내줬잖아요. 근데 아직 Q는 아직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딜리트 Q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하죠? 이제 완전히 노드까지 보냈으면 이제 노드를 담고 있었던 Q까지 완전히 보내버리는 함수입니다.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function길로 보내주는 함수입니다. delete queue. 얘는 어떤 queue? 지워질 queue를 받을게요. 그리고 얘는 안에 노드를 다 안에 이 함수를 부를 때 안에 queue에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있다면은 다 비우고 queue를 지워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큐의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int count. 뭐 이렇게 막 큐의 사이즈로 바로 사이즈를 알수 있는데 뭔가 그냥 카운트로 만들어 놓는 게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일단 카운트를 만들게요. 그리고 루프를 하나 돌려야 돼요. 카운트를 계속 감소시키고 이게 0이 아닐 때까지 노드들을 지워라. 그러니까 만약 카운트가 3이라면은 뭐 만약 이렇게 얘도 연결 템프가 아니라 얘가 프론트고 얘가 리어라면은 노드가 3이죠. 그럼 카운트 3이니까 3번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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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라. 깔끔하게. 약간 이런 함수고요. 그러니까 카운트만큼 카운트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돌게요. 그리고 임시 노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임시 노드를 하나 만들고 얘는 얘로 하고 옮기고 얘를 지우고 또 얘를 지울 때는 템프로 옮기고 지우고 아니면 템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론트를 받고 지우고 얘 갔다가 지우고 얘 갔다가 지우고 얘는 그냥 포인팅 하는 별로 의미 크게 막 의미 있는 애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아까 DQ를 할때 노드를 반납했잖아요. 노드를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그냥 DQ 받을 임시 함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Q에서 DQ를 하면은 제가 아까 만들었던 템프 노드가 DQ를 받은 애가 이렇게 싹올 거예요. 그럼 DQ를 아까 저희가 여기서 구현했으니까 DQ에서 프론트는 옮겨지고요. 여기서 또 지우면은 얘가 템프가 DQ를 받으면 얘를 받고요. 또 프론트는 DQ로 인해서 옮겨지고요. 그냥 얘는 계속 그냥 새로운 애한테 인사하는 임시 노드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DQ를 받고 뭐 어떤 게 DQ 되었냐라고 뭐 알려주면 좋으니까 뭐 DQ 된 애는 DQ the node 데이터는 얘였다. 황천길 간 노드의 데이터는 얘였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기만 하고 보내버릴게요. 템프 선언했죠?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문제가 있나 보겠는데요. 템프 뭐 나중에 컴파일 안 되면 그때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어떤 노드가 DQ 됐는지 프린트를 해주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 템프로 계속 노드를 옮겨가니까 얘도 깔끔하게 제가 아까 노드를 지우는 애로 비워주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시뮬레이션 해드리면은 아무것도 없다가
템프는 DQ를 받고, DQ에서 프런트가 옮겨지게 되고, 얘는 DQ로 인해서 지워지고, 저희 템프 받았던 얘를 지워주고, 또 얘를 DQ 받고, 프론트는 DQ에 인해서 옮겨지고, 또 템프에서 딜리트 노드 해가지고 템프를 지워주는 약간 이런 함수입니다. 딜리트 그냥 Q 하나를 그냥 박살내버리는 함수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물들이 다 지워졌으면은 고생했다 잘 가라는 의미에서 Q도 잘 보내주면은 될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Q에 관한 기본적인 함수들은 다 코딩된 것 같고요. 이제 이 함수들을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죠? 일단 메인을 사용해 가지고 제가 미리 코딩해 놨던 메인을 가져올게요. 이 메인은 일단 큐를 하나 생성해요. 큐의 인생의 서막이죠. 큐가 생성돼요. 여기서 큐를 껍데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서 영혼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큐에다가 제가 아까 만든 큐에다가 큐를 영혼을 부여해준 애를 바로 큐에 엔큐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큐 안에는 노드 A, B, C, D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얘는 A가 들어가 있고 B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나씩 데이터 안에 A, B, C, D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뭐 얘는 물론 이렇게 안에 있겠죠? 안에 데이터에 만들어주고 아까 제가 만든 픽 아, 저픽 설명 안 해드렸네요. 제가 아까 왜 픽을 만들었냐면은 픽은 프론트가 있고 웨어가 있고 이렇게 막 포인트 이렇게 막 넥스트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저희가 프론트를 알기 위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뭐 큐에 프론트를 불러도 알수 있는데요.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얘를 알기 위해서 DQ 해버리면은 얘가 프론트가 더 이상 안 되고 날아가 버리니까 Q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되 프론트는 알고 싶다. 그래서 픽이라는 함수를 저희가 아까 만들었어요, 여기서. 여기 있네요. 그냥 프론트를 알려주는 큰 의미는 없는 함수고요. 네. 그래서 네 개를 인큐하고 누가 지금 픽에 있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템프를 한번 프린트를 안 하기 전까진 템프가 뭔진 모르겠네요. 그럼 템프를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This guy was at is front of the queue.' 하고 템프일의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이때 상황에 픽이 누구였는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라고 아마 프린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현재 큐의 안에 있는 노드들을 프린트해주는 애고요. 커런트 큐는 사이즈는 몇이고 프론트는 누구고 리어는 누구다 이렇게 알려주는 애고요. 그래서 말을 하나 만들었죠? 말을 왜 만들었을까요? 아, 이 말이 Q의 프론트를 받고요. 이 프론트를 받고 뛰어다니면서 아 지금 Q의 현재에 있는 애들을 따다다다 프린트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프론트하고 리어밖에 프린트를 안 했으니까 얘는 말이 달려가면서 지금 Q 안에 있는 데이터들 누가 있는지 알려주는 애고요. 얘 만들어놨으니까 활용은 하네요. DQ 두 번. DQ 두번 하면은 A와 B가 지워진 상태에서 C가 프론트를 받고 리어 두 개가 있겠죠? 그럼 다시 큐 사이즈를 받고요. 아마 큐 사이즈는 2가 나와야 저희가 잘한 거고요. 네, 여기서 한번더 달려가지고 안에 있는 애들을 프린트를 하네요. 얘는 아마 C가 되겠고 D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DQ를 두번더 합니다. 그리고 큐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메인이고요. 한번 컴파일을 해볼까요? 한 번이 됐으면 좋겠네요. 컴파일. 아,
어떤 게 문제일까요? Q, create Q, list Q에 Q를 받고 list Q, malloc, list Q에 malloc을 받고 size of list Q. 이게 뭐가 문제죠? list Q, Q유이유이, Q유이유이, malloc, size of list Q. 왜 이러지? list queue front null. 사실 얘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queue eue는 list queue create queue queue eue. 어? 뭐가 문제죠?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근데 말록 사이즈 오브 리스트 큐 하나 둘 컨트롤 클릭. 크리에이트 큐 List Q. List Q. Q. 아, 얘 더블 포인트를 받아야 되겠네요. 네, Q를 해서 만들고 Q 포인터를 만들고 Q. 네, 아마 더블 포인트 받아야 될것 같아요. 네, Q로 캐스팅, 뭐 포인트로 캐스팅하니까. 어, 뭐가 문제죠? 아, 이걸 지웠네요. 아, 다 넘어갔네요. 이거 무슨 문제일까요? Q에, Where에, Next는 어. 잘못했네요. 어, 깜짝아. 컴파일. 얘는 또 뭐죠? DQ. QUE Delete Q. Q가 종말 단계의 함수인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List Q, Delete Q, Count, Q 사이즈를 받고 while count에 가 0이 아닐 때 where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노드는 대문자죠? 그쵸? 네. 컴파일. 아, 컴파일 됐습니다. 뭐죠? 어떻게 된 거야? 당황스럽네요. 잠시만요. This guy's front of the queue. 이쯤이죠? 템프의 데이터. NQ에서 잘못 있었나 본데요. Q. 지금 사이즈는 들어간 상태고 템프 1은 픽의 Q. This guy's front of the queue. 안에 내용물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죠? 사이즈는 제대로 나오는데 내용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데이터를 넣는 곳을 저희가 까먹었나 본데요. NQ에서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 없죠? 아닌데.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 create node.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malloc하고 데이터를 넣질 않았죠? 데이터를 넣질 않았네요. 죄송해요. 데이터를 넣도록 하죠. 이 new node 만든 녀석에, 아, 맞네요. 데이터가 왔는데 넣질 않았네요.
당황스럽네요. 뉴노드의 데이터를 저희가 아까 안전하게 스트링 카페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데이터로 넣어줘라. 데이터 인서트. 컴파일 해볼게요. 네, 처음에 잘된것 같죠? 이렇게 기분이 좋죠? 네. 픽했을 때 A, B, C, D. A가 프론트였고, 프론트는 A고, 리어는 D입니다. A, B, C를 입력했죠? 리어는 D고. 저희가 DQ를 두번 했죠, 여기서? DQ를 두번 하고, 현재 상태를 봅니다. 그러면 A, B가 먼저 나가고, C가 뉴 프론트가 되고, D가 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뭐 맞고요. 아마 NQ, DQ 잘, 된것 같긴 한데 뭔가 찝찝한 기분은 뭐죠? 근데 여기서 Q가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네, 뭐 이런 것도 뭐 실제 뭐 코딩 하시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네, 저처럼 이렇게 데이터 카피 까먹는 거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코멘트를 두번 넣을게요. 데이터. 네, 코멘트를 두번 넣었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까먹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당황스럽네요. 네, 이렇게 해서 C로 코딩하는 리스트로 구현된 Q 기본적인 코딩 세션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코딩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